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무슨 나라가 나를 여사스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현인 중에서 인생을 고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그런 배와 같은 언제 풍랑이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루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리고 그래서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죠.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해답이 뭐냐? 사람은 누구에나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그럴 때 해답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라고 하는 그런 해답을 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유라굴라 광풍을 지중해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76명이었습니다. 그 276명이 14일 동안 계속적으로 풍랑에 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선장이 얘기를 하죠. 배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지만은 바다는 잔잔하지 않아요. 살 가능성, 기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삶 전체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한 사람,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나는 너의 편이다. 그리고 이 275명의 모든 생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이제 로마로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었더니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범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내가 보응할 것이라고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시련과 고통이 다 누구에든지 믿는다고 해서 안 오는 거 아니죠. 다 그 고난의 현장에 동일하게 한 배를 인류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 속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안심해라 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런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에 이 시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뭐가 있을 때 뭐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친구들 다 따라오죠. 그러나 그것이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정말 허랑방탕했을 때는 친구들이 졸졸 따라왔죠. 그러나 그게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대지막으로 가서 취업열매를 먹을 때 한 친구도 그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그를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고 그를 축복하시고 사랑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편의 시인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야 될 것이 뭐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여정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닥치게 될 때 그 현장에서 우리는 고요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해.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것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위탁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